곧 졸업사진을 찍는데요. 평생에 남는 사진이니만큼 예쁘게 나오고 싶은데 잘못하면 촌스러워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메이크업을 받아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돼요. 아무래도 첫 경험은 졸업 메이크업으로 입문하다 보니까 사실 고민되기 마련인데요. 요즘 핫한 이성경 씨 메이크업처럼 본인 눈매를 자연스럽게 살리면서 그리고 사진빨 잘 받을 수 있는 메이크업으로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장시간 야외에서 촬영을 하실 때는 베이스가 피부에 찰싹 붙어 있어야겠죠. 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각질 관리와 보습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입술도 피부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도 자기 전에 꼭 립밤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사진 촬영에 있어서는 촉촉한 물광 베이스보다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파우더리한 베이스가 더 좋은데요. 파운데이션 바르실 때는 피부결 방향대로 펴 발라주시면 되시고요. 모공이 있는 부분은 가볍게 롤링해서 발라주시면 커버력이 높아져요.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스모키 메이크업이 어울릴 거란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 눈매에 맞춰서 내가 짙은 화장이 어울릴지 그리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어울릴지를 본인 스스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뉴트럴 계열의 섀도우로 자연스럽게 눈매 음영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라인을 그리실 때는 본인 눈동자 색깔에 맞춰서 색깔을 선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보시다시피 모델분은 브라운 컬러의 눈동자를 가지셨어요. 은은한 브라운 톤으로 눈매를 잡아줄 건데요. 동양인의 눈매는 호꼬풀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눈을 떴을 때 호꼬표 위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은은한 브라운 톤으로 사용해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훨씬 더 눈매를 자연스럽고 커 보이게 하실 수 있어요. 속눈썹 올리기 전에 고데기로 속눈썹 아이론 컬을 잡아줄 건데요. 코끝에 약간 열기를 체크를 해주시고 나서 사용을 해주셔야지 안전해요. 블러셔를 하실 때에는 자연스러운 생기를 표현해줄 수 있는 코랄톤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볼 앞부분을 중심으로 발라주시되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량을 발라주셔야지 생기있고 예뻐 보여요. 립 컬러를 선택하실 때는 쨍한 컬러를 전체적으로 바르기보다는 입술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훨씬 더 어려 보여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너무 예뻐요, 지현 씨. 메이크업도 중요한데 헤어도 정말 중요해요. 촬영을 장시간 하다 보면 드라이를 해놔도 좀 오래 죽거든요. 그래서 볼륨 무스를 이용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가르마 반대쪽으로 넘겨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피 쪽에서 골고루 발라주시면 돼요. 원래 타셨던 가르마보다 1cm를 반대쪽으로 보내는 거 해서 1cm의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볼륨감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살거든요. 아이롱 자체가 크면 클수록 웨이브 컬감도 당연히 커지겠죠. 여기 볼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웨이브가 많아지게 되면 자칫하면 올드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자놀이 밑쪽 라인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들어갈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소프트한 가벼운 스프레이로 뿌리 쪽에다가 뿌려서 세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페이스라인의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헤어드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요. 스프레이를 한번 뿌리면서 웨이브를 살려주시고 한단 한단 힘을 빼시고 가져오시면 되거든요.